안녕하세요. 포마삭프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들은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것들인데 약간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형태 자체가 원래 우리가 여기 있던 항두 개짜리 전개하는 건 n승. 이거는 지금 공부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c 더하기 d 이렇게 n승짜리가 되어 있는데 앞에 형태가 이렇게 하나가 더 굽혀져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기만 하면은요, 똑같은 문제야. 나누어서 따로따로 앞쪽에 있던 차수와 뒤쪽에 있던 차수를 어차피 뭐할 거야? 곱할 거잖아. 그쵸? 곱할 거니까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차수가 나오는 형태로, 즉 앞에 거를 따로 이걸 쭉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긴 그냥 단지 항상 a를 곱하는 거고, 그치? b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 그냥 a, b 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이걸 쭉 전개할 수가 있겠죠. 일단 c 더하기 d n승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쭉 전개할 수 있잖아. 전개를 해가지고서 이제 앞에 있던 요 앞에 거와 여기 있던 걸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차수가 나오도록. 여기 있던 주로 아마 이제 상수항이 되겠죠. 상수항과 아니면 뭐 뒤에 있던 거, 이거 전개한 거 곱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차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나누어 띵킹하는, 딱 나누어서 나누어 띵킹하는 능력만 있으면은요, 앞에 거와 똑같 문제가 될 거야. 그쵸? 이쪽 전개 잘해서 앞에 차수와 곱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차수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갔어?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문제는요, x의 제곱 플러스 x, x의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의 5승이 있어. x 더하기 x분의 1의 5승이 있는데 쭉 나눠서 곱하기잖아. 그쵸? 쭉 나눠서. 자, 이걸 전개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상수항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잖아. 상수항, 그쵸? 상수항인데 이 앞에 거는 별로 신경 쓸게 없어요. 왜? 어차피 나와봤자 뭐 아니면 뭐야. 얘는 요놈이 딱 앞에 1차가 딱 있는 거고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지. 여기 뒤에 요놈을 전개하면은요, 여러 가지 차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5번 0번이면 x의 5차항도 나올 수 있고, 그쵸? 노란 것만 봐. 네번한번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x에 관한 3차항이 나올 수 있죠. 네번한 번이면 세 번, 두 번이면은요, 뭐 x에 관한 3차, 2차 나누는 거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뭐두번 한번 써볼까?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자, 괜히 이렇게 했네. 그쵸? 5번 0번이면 x의 5차항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항들이야. 개수는 나중에 생각하고. x 5차항 네번한번 선택하면은 x 몇 차? 네번한 번이면요, 4차고 마이너스 1차니까 3차. 세 번, 두 번이면 x에 관한 1차. 다음에요, 여기가 두 번, 세 번이 어떻게 돼요? x분의 1이죠? x의 마이너스 1차. 그쵸? 두 번, 세 번이면은 분모가 하나 더 있으니까 x분의 1 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쵸? 같은 말이지. 다음에, 한 번, 네 번이면은요, x의 마이너스 3차. 이렇게 되겠죠. 그쵸? 한 번, 네 번이면. 0번, 다섯 번 어떻게 해요? x의 마이너스 5차.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전개했을 때 이런 항들이 가능한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그런 항들하고 이제 얘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전개 원리에 의해서 x제곱을 샥 곱했다고 쳐봐요. 그러다 x제곱 곱하면 이제 x7차도 되고 x5차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갔어요? 다음에 또뭐할수 있어? x를 쭉 곱하면 x의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상수항만 골라보자 이거야. 다 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만 쭉 골라먹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가능한 건 x제곱 아니면요, 두 번째 x만 전개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야, x제곱항을 딱 곱했을 때 도대체 뭘 곱해야지만 상수항이 나올까? 뭘 곱해야지만 상수항이 나와요? 당연히 x의 마이너스 2차. 이거를 곱해야지만이 결론적으로 상수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다음에 여기 앞에 게 x가 있었으면 뒤에 건 뭐가? 뒤에 건요,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차항. 이게 나와야지만이, 이게 곱해져야지만이 상수항이 되겠지. 그치? 됐어요. 굿. 근데 봤더니 x의 마이너스 2차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해도요, 요 노란색 쪽에서 x의 마이너스 2차항 x제곱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쵸? 따라서 우리가 찾은 정답은 여기 있던 x와 뭐야 여기 있던 x의 마이너스 1승, 요거의 개수만 잘 구해서 x를 여기 있던 x 마이너스 1차항과 곱했을 때 그때만 상수항이 등장하는 거라고. 됐어요? 이해 갔어? 자,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 한번 전개해 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계열의 문제는 별로 어려울 거 없이 어차피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차수들이 있을 거야. 거기다가 뭘 곱해? x제곱을 곱했을 때에 상수항이 나오는 게 누구야? 요 놈이죠. 여기선 이 놈이죠. 또 이걸 전개한 다음에 뭘 곱해? x를 곱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는 건요. 이걸 전개했을 때 x의 마이너스 1차항, 즉 x분의 1인데 근데 이제 이걸 놓고 풀어봤더니 다음 것 같아. 노란 걸 갖다 놓고 앞에 게 지금 x고요. 뒤에 게 얼마야? x분의 1이잖아요. 몇 번 선택해야 되는 거야? 다섯 번 선택해야 되는 거야. 다섯 번. 얘가 k번이면 얘가 5-k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풀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 금방 구할 수 있잖아. 아까 했던 것처럼 k가 5면 5, 0, 어? 4, 1, 3, 2, 2, 3, 1, 0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쵸? 아까도 해봤었지만 x의 마이너스 2창은 여기가 세 번 선택하면 두 번이죠? 세 번, 두 번이면 x1창. 그죠? x1창. 두 번, 세 번이면 이건 가능하겠네. 그쵸? 즉, x를 두 번 선택하고 이걸 몇 번? 세 번 선택하면은요, 요거 등장하잖아. 그쵸? 얘 같이 이것만 쇽 뽑아서 계수하러 갑니다. 앞에 뭐가 필요해요? 5팩을 2팩, 3팩 나눠도 되겠고 또는 OC2 또는 OC3 맞아요? 얼마야? 10이죠. 따라서 이걸 전개할 또 요거 전개한 것 중에서 x분의 1, x의 마이너스 1창이죠. 그것 얼마다? 10이야. 그쵸? 10x-1창이 요거 전개한 거에 있을 거라고. 됐어? 됐어. 다음에 x-2창은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거 다음이 이건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로 x-3창이니까 이런 거는 이걸 전개할 때 존재하지 않는 놈이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걸 이놈하고 이놈을 곱해가지고 상수항이 되는 경우는 없는 거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요놈만 되겠네. 그쵸? 곱해주면 얼마야? 이거는 곱해서 없어지게 얼마? 10? 정답 얼마다? 12 정답. 됐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얘는 어차피 될 수 있는 게 이거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잘 전개한 다음에 요놈과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차수의 항이 나타난 것들을 띵킹하면 되겠다. 그쵸? 나누어 띵킹. 자, 답은 10이고요. 그래서 답 몇 번? 3번이 정답. 요거 하나만 더 풀어볼게. 똑같은 형태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 자, 그래서 봤더니 뭐 하나가 더 있네요. 그쵸? 뒤에 다 풀어버리자. 좀 빨리 풀게. 봐. AX에 3승이 있습니다. 다음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좀 빨리 풀자 이제. 곱하기. 뒤에는 X-X분의 1이 얼마야? 7승이 있어서. 자, 이거에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70일 때 거꾸로 상수 A값 구하래. X제곱의 개수가 여기다 쓸까? X제곱의 개수가 70이래요. 요걸 이용해가지고서 상수 A값 구하라 이런 문제야. 그쵸? 자, 간다. 곱하기니까, 아, 그래? 얘 앞에 거를 전개할 때 쓸 수 있는 건요, 몇 창이 있어요? 이런 3창이 하나 있고요. 또 일단 상수항, 마이너스 3, 이런 거 두 개밖에 없어. 알겠어? 두 가지로 나누어 띵킹. 자, 이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차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볼까? 얘는 지금 앞에 게 x고, 뒤에 게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가 k번이면, 여기가 얼마? 7-k번 이렇게 선택해서 차수를 먼저 봐줘야 되는 거지, 그치? 차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차수는요, 어떤 차수야? 만약에 요놈과 곱했다고 하면 2창이 나오려면 어떤 차수? x의 마이너스 1차, 즉 뭐야? x분의 1이죠. 요놈이 관심이 있죠. 요놈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은 곱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x2창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샥 곱해서 x2창만 관심이 있는 거야, 2창만. 이게 상수항일 때는 여기에는요, x제곱항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놈을 전개했을 때에 x의 마이너스 1창이나 x2창이 나오나 안 나오나 살펴줘야겠어요. 그쵸? 봤더니 자 k가 7번이면 7번 0번이면요 x7창 가능하고요. 금방 해버려. 어? 여기 6번이면요 k가 6이면 어떻게 돼? 6이면은요 6번 1번이면은 6차고 그러니까 x5창. 아 다음엔요 예 뭐 5번 2번이면은요 x3창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x 다음에 얼마야? x-1차 x-3차 x-5차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된다고. 알겠어? 해보면은 즉 k가 7 6 5 4 3 2 1 0 이렇게. 알겠어요? 차수에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차수는 이걸 전개했을 때 x의 마이너스 1창 요놈 나오네. 요거 있잖아. 요거는 굿굿굿이야. 요거는 등장합니다. 이건 가능하다고. 그런데 뭔 안 되는 거야? x제곱항 여기 없잖아. 그쵸? x2창 없지. 따라서 이런 거는 전개했을 때 이런 항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2창이 나올 일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여기 있던 거 전기한 것 중에서 X의 -1차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1차가 되려면 여기가 3번, 4번 선택될 때 맞아요? 이해갔죠? 7번 중에서 이렇게 3번, 4번 선택될 때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앞에는 당연히 이제 7C3 또는 7C4 또는요 7팩을 3팩, 4팩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이해갔죠? 요거 계산해보자. 부호까지 다 신경 써야 돼. 얘는 765, 321, 75, 35요. 35에 x의 3승에다가 플러스로 바뀌고 x의 4승분의 1이니까 x분의 35예요. 얘는요. 즉 35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이해갔어요? 됐죠? 밑에 1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따라서 우리가 찾는 거는 x2차항은 이제 요 놈하고 이걸 전개했을 때 이거 이게 등장하겠죠? 쭉 전개한 것 중에서 요거랑 자 곱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35ax제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x2창에 계속 하시면 얼마래? 70이래. 따라서 여기 있던 35a가 얼마야? 70이면 끝. 됐어요? a는 얼마다? 나눠주면 2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응. 답은 중화식 2. 수월수월하지. 자 넘어가.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하나를 더 묻고 있네요. 그쵸? 하나 늘렸어. 그쵸? 늘렸는데 그닥 어렵지 않아. 봐. 1 더하기 x 더하기 얼마입니까? x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0승.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x1창의 계수를 구하래요. x1창. 자 곱하기니까 이 왼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간결하죠. 첫 번째 상수항 1을 막 곱해가지고서 x1창이 나올 수 있는 걸 확인해야겠고 두 번째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여기 x1창을 곱해가지고 1창이 나올 수 있는가? 세 번째 일단 x제곱항을 곱해가지고 x1창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누어 띵킹 알겠어요? 나누어 띵킹 가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이항 정리 이것만 잘 전개해서 자 주목 자 여기서 뭐가 돼야지만 x1창이 나와 우리 관심 있는 요걸 전개했을 때 x1창 계수 요거 좀 궁금하죠 그쵸? 그래서 1하고 곱해 얘랑 곱해주면 x1창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무슨 항이지 또 상수항이 나오나 궁금해 상수항 알겠어 그냥 상수항 곱하면은 x1창이 되는 거니까 여기 또 여기는요 x의 마이너스 1창 즉 x분의 1이 나올 수 있냐 요거의 계수 이게 궁금한 거죠 그쵸? 그래야지 곱하면 x1창 나오는 거니까 이거 세 가지 해놓고 나올 수 있는 것들 먼저 체크해 봅시다. 자 뒤에 것만 보면 돼. 앞에 게 x고요 뒤에 게 x분의 1 부호까지 다 갖고 오시고요 여기 뭐 10 얼마 10번 선택하는 거죠. 이걸 k번 선택하면 얘는 이렇게 10-k번 됐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 10번 빵번이죠. 10번 빵번이면 어떻게 x에 10승 가능하고 9번 한 번이면요 하나 약분되니까 x에 8차 x에 6차 이렇게 나갈 거야. 이해갔지? x0차는 상수항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4차 마이너스 6차 마이너스 8차 이렇게요. k가 1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그쵸? 이런 차수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x1창이 있니? 여기 x1창은 없죠? x2창하고 상수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해도 x1창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으니 이런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죠? 상수항은요 여기 있네요. 굿굿굿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 상수항 여기서 상수항 구해가지고 곱해서 처리해야 되겠고 잉? 여기요 x에 마이너스 1창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뭐만 알면 돼 이제 그 전개하면 상수항만 알아서 이 x랑 샷 곱해주면요 x1창이 나온다. 그게 다야. 어? 따져줘야 된다. 그쵸? 그래서 상수항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면 상수항 나와? 이제 이거 전개한 거에서 앞에 거와 뒤에 게 있는데 10번 선택하는데 당연히 5번 맞아요? 그러면은 상수항 나오겠죠? 앞에 뭐야? 10, 15 자 10팩을 5팩 5팩 나눠도 되겠고 10, 15, 10, 9, 8, 7, 6 여기까지가 순열이죠. 5, 4, 3, 2, 1 여기까지가 조합이다. 그치? 5, 2, 10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요 4는요 2요 그 다음에 3은요 또 2요 그래서 47에 28 250이요 252 252 하고요 252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서 약분되니까 상수항 맞아요? 요거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250인데 고놈하고 어떤 x를 샷 곱할 때만 x1창 252 x가 등장한다고 x의 계수 얼마입니까? 252가 정답인데요. 아, 괜히 계산했네. 젠장. 보기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보기를 봤더니요. 요게 정답이 되어 있죠. 그쵸? 요게 얼마? 요게 10시요.
이해 갔어요? 됐어? 따라 10시조가 정답. 괜히 계산했다. 그치?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 자, 돌아와서. 자, 일단 여기 있던 이항전이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차수가 1인 것 정도쯤은 이제 여기 전개한 다음에 여기 있던 거 앞에 거 곱해, 뒤에 걸 곱해가지고 처리하는 거니까 차수들, 이거 배반사건 나눠놓고 해당 차수만, 원하는 차수만 쇽쇽 뽑아가지고 곱해서 처리 가능하겠냐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